여러분, 서울숲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라면 도대체 저기 지어지고 있는 저 아파트는 뭐지? 하는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코너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 저 지역 구경을 가보는 살집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둘러볼 지역은 GD, BTS 등 셀럽이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려진 성수동, 그 중에서도 서울숲 주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서울숲역 주변입니다. 지금 제 뒤로 공사 중인 아파트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오늘 목적지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외관이 독특하지 않나요? 디자인을 왜 이렇게 뽑았지? 궁금해서 이름 검색하고 홈페이지까지 가봤는데요. 조망 때문에 T자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망 때문에 창문 프레임도 없대요. 여러분, 창문 프레임이 없으면 풍경이 진짜 그림처럼 펼쳐질 것 같지 않으세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거주하시는 분 있으면 초대해주세요. 평면도도 봤는데 솔직히 구조랑 실면적 넓은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요. 인상적인 건 천장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고급 아파트라는 거죠. 영화에서도 부잣집은 천장 높은 거부터 보여주잖아요. 이래저래 대림은 성공한 높이 덕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공이 올해 말이고요. 많은 분이 여기는 또 가격이 얼마나 뛸까 하고 궁금해하시죠.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평당 1억 찍었잖아요. 작년에 이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죠. 그 뒤로 사람들이 앞으로 새 단지가 들어서면 여긴 또 얼마나 오를까 하고 궁금해하고 관심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경제학파 중에서 행동주의라는 게 있어요. 서점에서 넣지, 생각에 관한 생각 이런 책들 보셨죠? 얘네가 행동주의입니다. 거시나 미시 같은 경제여행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파예요. 예를 들면 셀럽이 많이 사는 지역이나 유명한 단지는 상승기에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오른다고 믿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가치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아크로도 아리팍에서 한번 이런 이미지를 심었기 때문에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가 큰 브랜드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여러분, 행동주의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가 아직 공사 중이기도 하고요. 서울숲역 초역세권 단지다 보니까 금방 도착해요. 그래서 동네 구경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성수가 전통적인 부촌은 아니에요. 학군이 유명한 동네도 아니고 일대 공장이 많아서 주거지로 살기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특이하게 고급 아파트가 지역을 부양한 케이스예요. 갤러리아폴에 40억에 분양했거든요.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트리마제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고 일부 평수는 상당 기간 미분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갤러리아폴이나 트리마제는 분양 당시에 오히려 싼 거였죠. 이제 아크로까지 들어오면 더 확실한 부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 전체 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2%입니다. 보통 사회가 성장할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지역은 서울숲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메가박스 보이시죠? 여기가 메가박스 본사라고 해요. 이게 들어서면서 주변이 꽤 시끌시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영화관이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소음도 있고 전망도 가리고 그래서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이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면 트리마제도 나오는데 오늘은 목적지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니까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꽤 돼도 한눈에 보이죠? 제가 성동구 살 때는 서울숲을 자주 왔었는데요. 펜스 쳐질 때부터 여기 아파트 완공되면 대박이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다 지어지면 이 동네 시그니처로 우뚝 솟을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전망 한번 보고 싶네요. 대림산업 이 영상 보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서울숲에 가면 꼭 들른다는 언더스탠 에비뉴에 가봤습니다. 뉴욕에서는요, 동서로 뻗으면 스트릿이고 남북으로 뻗으면 에비뉴래요. 여긴 뉴욕이 아니니까 번화한 거리라는 뜻으로 에비뉴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로 꾸며놓으니까 느낌이 신선하죠. 부촌에는 공식처럼 이런 힙한 거리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금 이 거리 옆으로 보이는 공사 현장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280세대, 여기는 35평이 제일 작고 104평까지 있어요. 성수라는 뜨는 부촌에 짓는데 주제평수가 60평이래요. 이건 뭐 대놓고 고급 아파트죠. 제가 아리팡 영상에서 한강변 아파트는 35층 제한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층수 제한은 부지 인허가 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10년 전쯤에 인허가를 받았고요. 당시에는 35층 제한이 있어서 지금의 높이로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리팡도 그렇고 이 단지도 그렇고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한강변 단지들 스카이라인을 비슷한 수준을 맞춰서 예쁘게 만들려는 노력 중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생겼죠. 대림이 아리팍에서 내가 전망 좋은 곳에 집 지으면 이 정도다,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걸 증명을 했다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에서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0.1% 아파트는 이 정도다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서울숲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별숲이래요. 여기 오면 그렇게 이별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커플분들, 여기 오실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십시오. 아니면 저처럼 결혼하고 오시든지요. 여러분, 서울숲같이 큰 공원이
집 앞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리팍의 최대 인프라가 한강이었다면 서울 웨스트는 이름처럼 최대 인프라가 서울숲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위대한 기업 경영자나 사업가의 책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조깅이나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이 잘 안 풀리거나 답답함이 있으면 저희 집 옆 청계천을 달리는데요. 이렇게 뛰거나 걸으면 해답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산책 좋아하시는데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분들은 포르쉐 같은 비싼 차 타시겠죠. 물론 제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은요, 뭐가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면에 갤러리아 포레가 보이죠? 여기도 워낙 좋은 집이죠. 유명한 사람도 많이 살고 아마 갤러리아 포레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어진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커뮤니티 같은 시설은 아무래도 새 아파트일수록, 대형 평수 위주인 아파트일수록 더 좋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에 이어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도 같이 둘러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뿅.